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요. 네. 자, 저도 경기도에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역마다 볼거리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이 기회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아, 이거 몇 개만 소개하면 네. 그 혼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제가 이제 도지사 된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큰 오디션을 합니다. 오디션이요? 상금이 440억. 아하, 어떤 겁니까? 1등 상금 100억. 100억. 뭐냐면 시군에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출품하면 심사에서 1등에게 100억 원까지 줍니다. 그 정책으로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감동을 시키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광명동굴. 네. 뭐 이 광명동굴은 광명시장님의 아이디어와 네. 경기도의 뒷받침으로 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고요.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칭찬 아낌없이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의 가막산 다리. 가막산 다리. 예, 여기는 이제 출렁 다리를 네. 저희가 시장님이 제안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지원을 해서 지금 주말에 가면요. 네. 다리를요, 출렁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네.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네. 그 주변이 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네. 지사님, 근데 또 다른 명소도 있잖아요. 그 DMZ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 네, 저도 가봤습니다. 아, 가보셨어요? 네네네. 거긴 미군 이 기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반환이 돼. 저희가 받아서 네네. 군하고 바꿔서. 네. 거기에 지금 뭐 청소년 숙박 시설하고 네. 각종 이 공연장하고 네. 아주 멋진 곳입니다. 가보시면 네. 우리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느끼실 수도 있고 네. 그 아픔을 네. 예술로 승화시키는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관광지이고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네. 수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고 네. 그때는 아버님이 네. 사업을 서울에서 하셨고요. 네. 그리고 수원으로 어릴 때부터 와서 살았고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 수원과 용인에서 살아왔습니다. 아,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사진인데요. 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예.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가운데 계신 분, 이 지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이죠? 이게 아마 강원도에 저희 어렸을 때 놀러 간 사진인 아하, 것 같고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제 둘째 동생, 막내 동생. 네. 저희 삼형제거든요. 그럼 남지사께서 몇 살 때입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예. 정확한 나이는 기억 안 나시죠? 예, 기억 안 납니다. 자, 이 사진, 지사님의 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한 장의 사진. 저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삼형제는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네. 저희 삼형제는 정말 지금도 우애가 깊게 네. 서로 아끼면서 네.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 형제의 우애를 그대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행복한 네. 그 모습 그냥 절로 미소가 나네요. 그렇군요. 저도 참 이뻤네요, 보니까. 지금도 잘생기셨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임기 1년인데 경기도정을 이끌어왔던 어떤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포부 이런 걸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도지사 와서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 넘치고 안전한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것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꼽으라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했어? 라고 물으시면 일자리 몇 개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불확실성 제거, 여야의 협력, 그리고 좋은 정책, 함께하는 공직자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모두 아울러져야 가능한 종합예술이거든요. 일자리를 잘 만들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없애서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